와페니즈는 일본 문화에 심취한 사람, 주로 서양인을 일컫는 서양의 신조어다. 한국의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게 쓰이지만 신조어이니만큼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곤 하기에 용어 사용, 인식의 주의를 요한다. 단순히 일본 문화를 극도로 선호, 찬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백인우월주의적 인종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관에서 2등 인종인 일본인을 예찬하고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제국주의적이며 백인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종차별주의자도 있다. 즉 백인은 우월하고 2등 인종인 일본도 그만큼 훌륭하니 존중해줘야 한단 말이다. 같은 아시안이라도 동남아의 여타 다른 인종은 일본만큼의 지위를 백인에게 부여받지 못한다. 대체로 와페니즈는 오타쿠와 혼동되기 쉬운데 실제로 오타쿠의 대다수가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 탓에 와페니즈와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오타쿠의 뜻은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소설 등을 좋아하여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와페니즈의 경우 대다수의 오타쿠가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 외에 일본 자체의 분위기, 정서,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와페니즈를 오타쿠라고 보는 공식은 성립하기 힘들다. 와페니즈는 일본 문화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무슨 무슨 빠, 빠순이 빠돌이 같은 개념이고 오타쿠는 일본의 문화의 애니 만화를 중심으로 좋아하는 그룹으로 보면 되겠다. 그러나 지금의 오타쿠 역시 일본 문화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와페니즈와는 차이가 있다. 와페니즈는 되고 싶어 한다는 영어의 워너비와 재패니즈의 합성어. 와페니즈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는 화이트 플러스 JAPANESE 식으로 와페니즈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도 한다. 요즘은 보통 위아부, 위어부라고 한다. 서양권에서는 와페니즈라는 말 자체가 사장당했다. 와페니즈란 단어가 일부 사이트에서 필터링되자 위어부를 와페니즈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고 위아부라고 한다. 위어부를 한 음절로 줄여서 위부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부, 위부, 위프니스, 오 등으로도 변형되어 쓰인다. 와페니즈는 뉘앙스에 따라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일본병, 일빠, 일뽕 정도가 적당하다. 사실 오타쿠는 일본 내에서 비하적이고 안 좋은 말이었으나 포럼이나 유튜브에서 자기들이 오타쿠라고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부류도 있다. 위아부도 마찬가지로 원래 뜻은 굉장히 비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인다. 그렇다고 막 쓰지는 말자.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한다. 와페니즈의 서양권 줄임말인 위부 역시 요 근래는 다른 용례로 쓰이는데 일본 문화의 친화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트위치 TV 등지위 채팅창에선 AYAYA 등의 이모티콘 밈으로 도배되면 위부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본 색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페니즈라는 용어가 일본을 좋아하는 백인 즉 인물을 의미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와페니즈를 외색 일본 문화로 통칭하여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은 와페니즈다. 이 영화에는 와페니즈가 물씬 풍긴다. 라며 본래 용어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언제부터인지 한국에서도 와페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와페니즘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에 열광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본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이나 동양인을 와페니즈라고 부르는 경우는 완전 잘못된 것이다. 와페니즈는 백인일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백인이 아닌 한국인은 오따구 정도가 적당하다. 와페니즈는 백인 일본빠들을 말한다. 와페니즈의 어원 중 하나가 백인을 의미하는 화이트에서 따온 단어임을 잊지 말자. 한국 대중문화 매니아들을 뜻하는 신조어인 코리아부, 코리아부 역시 와페니즈를 일컫는 또 다른 단어인 위부가 변형된 신조어다.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에 대한 옹호, 미화와 찬양, 혐한, 혐중. 이들은 일본을 과도하게 미화하려 드는 나머지 일본 제국을 찬양하거나 태평양 전쟁은 모두 미국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었다는 등 내 누익들과 비슷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분쟁에서 대놓고 일본 편을 들며 한국을 비하하는 등 일본 누익들 행세를 하기도 한다. 와페니즈들이 일본을 실드쳐 주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와페니즈들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인 중재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얇은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현재 정치적 상황과 역사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일본을 대표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시각에서 변호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 사례들을 왜곡하고 그 사례들을 가지고 아직도 피해국들을 도발하는 일본의 현 상황을 잘 모른 채 그와 달리 종전 당시 진심으로 피해 수습을 하여 피해국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독일을 일본과 동일시하면서 한국은 아직도 그런 일본을 용서 못하는 속 좁은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날 때린 나라는 너희 나라가 처음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은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 무시하던 황인종인 일본에게 진주만 공습을 당하는 등 그 이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을 맞게 됐다. 그 결과 종전 이후 일본에 대한 서구권 백인들의 관심은 크게 증가했고 일본을 분석하는 서적들이 서구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서양인들의 머릿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에게 덤빈 유일한 아시아 국가, 자신들과 맞먹는 경제대국이라는 이미지로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은 뭔가 다르다. 느낌표. 라고 말하며 경외감 어린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와페니즈들의 일본과 일본 제국 미화 관련 도발을 변호해주는 주장들 중 몇 개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이미 일본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한국에게 사죄를 하였다.
한국은 왜 아직도 사죄를 요구하는가?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서구권 국가들은 전범국인 독일을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낸 지 몇십 년이 지났다. 이런 판국에 왜 한국만 유독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다. 과거에 미국 등의 서구권 국가들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 그랬지만 현재 우리들은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왜 아직도 신경 쓰는 건가? 일본 역시 히로시마 원폭 등 죄값이란 할 만큼의 희생자와 국가 손실을 겪었다. 이런데도 한국은 일본을 용서 못하는가? 사실 윗 주장들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며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한 당사자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는 모두 편향되어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중립적인 편인 서양인들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기는 하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라든가 딱히 그 지역의 역사나 정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계적인 중립 양비론을 취하기 쉽다. 물론 전부 무지의 발로이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저 의견들 중에서는 오류들이 많다. 일본은 정신적, 물질적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오지 않았고 이는 독일 등과 비교되는 편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력 정치인들이 극우적 발언은 한국 혹은 중국이나 여러 국가들에게는 군국주의로 되돌아가려는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와페니즈의 주장들을 살펴보자. 세계대전은 미국이 본격화한 것이며 일본은 원래 크게 관련되지 않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 이동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건너간 것이며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범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반 전사자들도 안치가 되어 있는 신사이다. 아베 총리가 오로지 전범이 안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전사들의 추모도 못하나? 한국 매체는 한국에 사과한 다수의 일본 정치인들의 소식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극소수의 일본 극우익들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다수의 일본인들이 극우인 것처럼 왜곡 보도한다. 그러므로 한국 매체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국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한국, 중국의 날조이자 모략이다. 한국 여성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는데 위안부가 일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려간 것이라면 한국 남성들이 나서서 막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 위안부는 한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일종의 창녀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나쁜 놈들은 나치 독일이고 일본은 이탈리아처럼 독일의 들러리만 섰는데 미국은 도쿄 대공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수많은 일본인을 죽였다. 이는 전쟁 범죄다. 미국은 일본에게 사죄해야 한다. 위의 발언들은 실제 서구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도는 주장들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모든 한국인들은 혐일 성향이다 라는 생각이 뇌 속에 깊이 박혀 한국이 반감을 가지고 무슨 발언이든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013년 12월에는 미국의 토니 마라노라는 일바 블로거가 우길기를 미국 위안부 소녀상에 꽂아놓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까지 했다. 일본 문화를 즐기다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 중 몇몇은 대학에서 일본 문화, 역사학을 전공하는데 여기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혹은 심지어 자국 대학에서 극우 성향의 교수들 때문에 세계대전에 일본 역시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미화시킨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교수나 학자가 되어 똑같은 사상을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데니스 하트 교수는 미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친일파 미국 지식인들과 일본학 전공자들이 교육연구 현장에서 한국사를 왜곡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백인 젊은이들이 친일본적인 왜곡과 편견에 사로잡힌 채로 한국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했다. 일부는 오프라인의 일본 극우들과 연합을 하거나 지원을 받는 모양새도 보인다. 토니 마라노나 장 마리 르펜 같은 유럽의 극우나 네오나치들이 일본으로 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이탈리아의 극우단체처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일본 극우들은 이것이 일본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증거이다 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세계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도 일부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는 일본 측 주장이 생각보다 잘 먹히고 있는 중인지 위안부 문제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 내두익의 지속적인 선동의 결과 일본인들뿐 아니라 10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철없는 서구권 와페니즈들이 유튜브 등지에서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일어나기도 하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담으로 이 와페니즈들은 과거사 문제로 한국이나 중국을 비하하는 것 이외에도 폭영, 고래사냥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열심히 실드 쳐준다. 폭영을 반대하는 유저들과 열심히 키배를 벌이며 일본을 옹호하는 와페니즈들을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환경단체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면서 고유의 식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본 내두익들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 어촌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돌고래 사냥을 비판하는 영화 더 코브가 개봉하고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의 폭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토니 마라노가 영화 제작진에게 개집애처럼 숨어다니면서 연탐한다. 라고 비난하고 케네디 대사에게는 역시 민주당 답이 없다. 라며 비하한 적이 있다. 일본과 한국은 공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옹호해주는 와페니즈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완벽히 논파당하기 시작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역시 일본과 함께 전쟁에 가담한 사실상의 전범국이니 일본에 뭐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한국을 일본과 같은 전범국으로 분류하기에 이른다. 청년들은 세계대전을 이미 지나간 역사 속 사건으로 기억하며 특히나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거의 접점이 없었던 서구권 국가들은 역사 시간에 일본 제국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현세대는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인지도나 경각심이 별로 없으며 이와 더불어 현재 일본 문화의 선풍적 해외 인기로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및 인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런 일본 제국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 문화에 섞인 극우적 요소들을 잘 알지 못하고 경계 없이 받아들이는 해외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이 그럴 리가 없다는 식의 태도다. 사실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넘어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끝으로 일본의 정신과 뇌를 가졌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루스벨트는 한국뿐 아니라 황인종 자체를 멸시하던 인종차별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일본인만은 백인에 속한다고 진지하게 믿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인은 피부는 황색이지만 마음과 정신은 미국인과 같은 흰색이며 심장도 기독교도의 심장처럼 박동한다. 라는 발언이 터키인보다 일본인이 인종적으로 백인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했다. 일단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잘 되는 것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친일 정책을 펼치 것이지만 일본 문화에 심취하는 등 개인적으로 일본 자체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루스벨트 가문 자체가 네덜란드계라서 참 묘한 느낌을 준다. 스티브 잡스, 일본식으로 결혼, 주례는 일본 승려, 이 승려는 스티브 잡스의 정신적 지주.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